이렇게 오는구나. 그치. 와, 이거 수입 현장은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 저희 라이브라고 써있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와, 여기 진짜 추억의 샵인데, 여러분들 아마 비콘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2000년도 초반때부터 이제 곤충부터 해가지고 이제 파충류도 엄청 많이 하는. 와, 근데 수입 그 개체 보기 전에 앞서서 여기 방사고보기가 있네요. 세계 멸종위기 1급. 근데 얘네들은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FB라에서 농장에서 사육되어서 이제 온 아이들이거든요. 사육이나 이제 분양이 다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와, 드디어 오픈. 와, 포장 상태 되게 좋다. 와, 이렇게 오는구나. 세이핀 중에서 이건 자이언트 세이핀이자드라고. 이 세이핀이자드 종이 다섯 가지인가 되는데 그 중에 네. 가장 커진 종. 아, 와, 여기서는 뜯고 여기서도 뜯고. 와, 이거 하나하나 뜯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겠다. 우선은 이게 한 박스에 많이 담겨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작은 통에 오는데, 이게 보통 해외에서 그 비행기로 보내면은 며칠 있다가 도착하는 거예요? 하루? 보통 이제 인도네시아는 하루면 오고. 아, 하루 만에. 미국 같은 국가들은 이틀 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게 한 마리씩 이렇게 한 마대자루라 해야 되나? 이 천에 한 마리씩 들어있거든요?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올 때는 하루 만에 이렇게 온다고 해요. 어, 방금 온 아이예요? 네, 세이프. 우와. 우와. 야, 이거 자연에서 어떻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지 참 신기하다. 얘는 암컷인가 보네요. 네. 이제 수컷은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이는 것처럼 볕이 엄청 멋있어요. 얘는 뭐예요? 얘 딱 봐도 엄청 이뻐 보여. 우와. GTP예요? 와. 어, 얘 아, 무는 거 아니에요? 저 그래서 안 맞았어요. 아, 근데 왜 올렸어요, 저한테? 오, 감사합니다. 스피노사인가요? 스피노사? 이 가시거북이라고 불리는 그쵸? 거북이고 습지형 거북이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기 좋은 박스터틀? 네. 그런 친구들이랑 좀 비슷한 환경에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류. 진짜 이쁜 건데 가시거북이. 나중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포장이 완전 잘 돼 있어서. 이게 얘들이 탈출하면은 더 상자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와, 얘 너무 이쁘다. 우와, 미쳤어요. 가시가 너무 신기한데? 좀 작은 아이. 아유, 귀여워라. 와, 깜짝 놀랐다. 아, 기어가길래 이거 2m가 넘겠는데요? 콜로브리드 최대종 킬드레 스네이크. 얘가 엄청 싸나운 종이거든요, 여러분. 얘는 바로 물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하고 이제 테이밍이라 하죠. 좀 길들여야 되는. 어, 근데 진짜 제대로 왔네. 어, 근데 멋있다, 얘. 힘 엄청 세죠? 네, 엄청 세요. 또 특이한 게 있나요? 요거는 이제 플래티노타라는 네. 습지형 거북인데 얘도 습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아마 최초로 들어오지 않았나. 아, 국내 최초예요? 최초로인 것 같아, 내 기억에. 얘는 우리가 한 적은 없고 내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못 봤으니까. 오, 진짜요? 옛날에는 모르겠다. 오, 귀여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체가 돼가면서 이 등이 평평하게 성장을 해. 아, 오르다가 이게 네모나게. 그래서 이름이 플래쉬 터틀이라 그래서. 아, 플래쉬. 평평한 등 거북. 네. 이렇게 부르는 친구.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오요, 귀여워라. 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오면 많은 분들이 소통해 가면서 분류를 합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다 들어온 동물들이고요. 이제 준비해 놓은 큰 사육장에 먹이와 물을 넣고 이제 며칠간 푹 쉬게 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 크로커다일 모니터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온 블러드 파이톤이라고 합니다. 얘도 얘 레드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따로? 레드 있고 블랙 있고. 그쵸? 수마트라 지역은 블랙, 보르네오 지역들은 이런 컬러. 굉장히 인기 많은 파이톤이거든요. 다 크면 엄청 짜리묵덩하고 엄청 똥똥한 귀여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친구 여기다 풀려고 하시는데, 야, 요번에 온 이 친구는 몇 마리 정도 온 거예요, 혹시? 대략 30마리 정도 들어온 거. 아, 많이 안 왔네요? 네, 이번에 조금 많이 안 들어왔긴 했어요. 아, 귀여워. 레드 아이 아머드 스티크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눈 빨간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작을 때는 이게 굉장히 흐리거나 없거든요? 점점 커가고 성체급이 되면 될수록 이게 생깁니다. 이렇게 뜯으면은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눈, 발톱, 뭐 부절, 꼬리 등등 확인을 다 하시네요. 너무 잘생겼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드 다이아몬드 스킨크였고요. 30마리 왔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마대자루에서 이렇게 와서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마대자루도 하는 이유가 네네. 이제 푸딩컵이라 그래서 플라스틱 케이지에다 들어가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뚫잖아요. 네네네네. 구멍 그 부분으로 해서 애들이 상처가 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바퀴 보이다 보니까 애들이 잠을 안 자요, 구석에서. 근데 이렇게 오게 되면 애들이 이게 포근함을 느끼고 비행 시간이 한 7시간, 통과하는 시간이 뭐 수출 처측, 수입 처측 합치면 거의 하루가 다 소요되니까 그 시간 동안 애들이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받게끔 하는 방식이 그런 면으로 된 천에다가 하나하나 담아서 아, 나름대로 노하우인 거네요, 이것도? 그렇죠. 폐쇄율도 제일 낮고. 이거 공개해도 돼요? 공개는 해야죠. 사실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공개 완료. 네, 사장님이 수십 년간 수입을 하면서 만약에 100마리 들어온다고 하면은 폐사율을 거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예전 같은 되게 높았는데 네. 지금은 거의 저희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업체로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씩 놀러 와서 보시면 수백 가지의 이제 동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추억의 생물인데 제가 예전에 자바 섬에 이제 곤충 투어 갔을 때 잡은 애거든요. 아, 얘 탈피하고 있구나. 네. 되게 널찍널찍해요. 꼬리도 널찍하고 발바닥도 널찍하고 이 옆구리에 그거 있나요, 얘? 날개라고 해야 되나? 어릴 때 이 부분이 펴져요. 옆구리 부분이 펴지면서 착지. 예. 바람의 저항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와, 옆에 있네. 다 펴지죠? 그러니까 하늘 사람지만 이게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미안하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 누구다니까 이렇게 많아졌네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도마뱀입니다. 제가 그냥 조용히 사뿐 쌓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너무 귀여운 그런 친구들이죠. 처음에 적응만 잘하면은 정말 착한 도마뱀이고 지렁이도 좋아하고 뭐 미럼, 식용곤충 다 좋아하는 그런 종입니다. 우와, 얘도 너무 이쁜데요? 얘는 무슨 모니터예요? 이 친구는 골드스팟. 골드스팟? 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스팟점이 가만히 있질 않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진짜 다양한 거를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다들 하고 계셔서 지금 보면서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이게 생물들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촬영하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섬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섬이 여러 개가 있는 섬에 각각의 지역마다 저를 도와주는 헌터분들이 계세요. 각 지역이요? 네. 각 지역의 헌터분들께서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키우고 있던 것들을 저희 이제 관여해주는 농장 쪽으로 네. 다 보내주세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축양을 하고 건강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절차를 다 밟은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아.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양서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검역도 생겼고 양서류가 아닌 뭐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청과 세관이 함께 검사하는 이제 협업 검사라는 게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절차를 밟고 그런 다음 기간을 마친 후에 세금을 내고 한국으로 매달 들어오는 거죠. 아, 어쨌든 뭐 전문가분들이 판단 하에 뭐 합법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야, 도망쳐. 나랑 가자, 집에 가자. 우와, 너무 귀여워. 핏짓으로 모니터 아가들입니다. 얘네 풀면 엄청 뛰겠지? 근데 생각보다 안 뛸 것 같은데. 아, 빠르네. 아이고, 옆에 대표님이 있어서 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진짜 하루 만에 왔어도 개인적으로는 탈수, 물을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사육장에 빨리 넣어주는 게 관건이에요. 여기다 두면 돼요? 가. 가. 물 가서 빨리 먹어. 야,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전에 수입 들어왔던 뭐 거북이들부터 해가지고. 야. 개구리도 엄청 많아요. 근데 뭐니 해도 여기에 진짜 이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남미 개구리, 아마존 개구리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개구리인데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오, 찌리링. 눈도 매력적이지만 발끝에 약간 젤리 같은 이 주황색, 그리고 옆구리에 이 블루 색깔. 자연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신비로워요. 와! 그리고 이번에 뱀인데 얘 무슨 뱀이에요? 라디에이티드 스네이크라는데. 라디에이터 아니죠? 비슷하죠. 아, 죄송합니다. 줄무늬가 있는데 그게 매력 덩어리네. 이게 크면은 또 이게 커지면서 멋있거든요.
요거 요 모니터는 어떤 모니터예요? 혹시? 친구는 지금 퀸스 모니터. 아 이게 퀸스 모니터구나. 어, 개인적으로 본 것 중에 얘가 제일 이쁘다. 제일 이쁘다. 와. 아 그리고 사장님이 여기 뭐 있다고 하셔서 오 이번에 온 거예요? 너가 탐방 갔다 온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이잖아. 아 슬라이시에 살아요? 아, 슬라이시 에메랄드 스키니까. 아, 야 이번에 너네 왜 안 보였니 나한테? 얘네들은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보통 얘네가 분양가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10만 원대인 것 같아. 아, 진짜 얼핏 보니까 진짜 프라시나 느낌 나네요 색깔이.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2시간 이상을 뜯고 넣고 보고 상태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아, 그리고 진짜 조그만 꼬물이들 들어왔네. 저 개인적으로는 블루텅 스킨크는 이제 호주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이렇게 조그만 블루텅 들어오니까는 또 마음이 가네. 잘 보면 이 혀 낼름낼름 할 때 푸른 색깔이에요. 야, 너가 혀 좀 보여줘라. 혀 옳지 혀 옳지 옳지. 와 그리고 뱀목거북이도 왔네요. 우와 아이고 아 우리 집 강아지 같다. 누워서 어 왔어 약간 이런 눈빛. 진짜 엄청 많다. 인도네시아 그 농장에 가면 이 토케이들이 진짜 집 한가득 차 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와 여기도 있었네. 근데 토케이들이 지금은 좀 마르고 그런데 여기서 축양을 막 2-3개월 정도 하면은 엄청 통통해져요. 건강하게 잘 왔나요? 대부분 건강하게 왔어요. 건강하게 왔어요? 네. 아, 다행이네. 이런 식으로 신문지 포장으로 해서 오네요. 처음에 오면 어떤 거 확인하시는 거세요? 염증이랑 성별이랑 아픈 거, 구내염 이런 거 위주로 확인하죠. 아 입에서 뭐 이렇게 깨끗한지. 네. 자 한국에서 와 인도네시아 수입 최대 규모답게 정말 많은 개체들이 있어서 와서 이제 구경하고 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납테일 개코인데 아 눈 봐봐 엄청 억울해 보이는 표정. 이게 이 납테일 개코의 매력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싱크투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얘들아 어딨니? 와! 필바레시스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제일 인기가 많죠. 아 그리고 아스퍼. 와 얘 진짜 얘는 보라색 포스가 있어요. 등에 가시 보이세요? 짜란. 우와 얘도 진짜 멋있다. 에이미아이. 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뭔가 화났다 표정이. 자 이번에 알비로 와서 여러분 딱 보자마자 엄청 귀여워. 아이고야 아이고야 소중해 작고 소중해. 짜란. 와 얘 너무 이쁘다. 어 미안해 미안해. 생각보다 크죠? 틱테일 개코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사이즈도 크고 굉장히 화려한 발색을 가지고 있고 이쁜 눈망울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인기를 가졌는데 가장 큰 특징은 꼬리가 이렇게 두툼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생생한 수입 현장에 가서 입양을 해서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은 레드아이 아마도 스키크 사육장인데 not for sale 팔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양 안 한다고 써놨어요. 왜냐면은 레드아이 아마도 스키크는 오자마자 죽는 경우가 꽤 많아서 축양이라고 하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완전 한국에 적응시키도록 두었다가 안전하게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애들이 알아서 들어갈 거고요. 한 적어도 수입이 오고 나서 적어도 한 1-2주일 있다가 입양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아 급해서 입양을 하시다 보면은 진짜 제복치처럼 갑자기 죽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렇게 채들도 다 넣어줄게요. 와 이 친구는 배가 빡빡하네. 그 레드아이아몬드 스키크는 알로 낳는 거 아시죠? 보통 1년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 알을 낳는데 그건 이제 적응 굉장히 잘했을 때 알을 낳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마뱀 수입 현장을 가서 보고 와가지고 마음이 신기하고 좋네요. 얘네들은 이제 합사 사육이 가능해서 웬만하면 한 쌍 기르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큰 수영장과 미럼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은신처들을 많이 넣어줘서 이것저것 숨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야간등을 이렇게 켜주는 게 따뜻하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절대 꺼내서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2주 정도는 먹이만 주고 꺼내서 만지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아요.